쌀 빠가지고 어딨나? 아 이제 어. 밥을 밥 하려고요. 네 선생님이 항상 밥을 해요. 근데 이유가 저는 김밥을 하고 어. 선생님은 꼬두밥을 드십니다. 아. 잡고 보리하고 그냥 다 넣고 찹쌀도 좀 넣고. 이게 내가 밥을 하루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서. 그래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게 밥이 더 맛있어. 밥 참 잘해 그치?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지. 아니야 그러면 안 돼. 그 쌀이 흘러 같이 섞여나가는데 그대로 하면 왜 이렇게 밥이 질어가지고. 그러니까 맨날 해 이제 밥이 맛있어. 이게 습관이야 이제. 근데 밥 안 치는 것만 봐도 선생님께서 뭔가 살림의 노하우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. 아침부터 이렇게 막 움직여도 배고파. 저 고등어네요? 아니에요, 송어요. 송어. 네. 밥상에 보니까 영양이 지금 뭐 가득해 보이고 네.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항암 밥상인 거잖아요. 식단을 너무 신경 써서 준비하신 게 느껴져요. 정말. 저는 나물하고 생선 같은 걸 좋아하니까 네. 항상 이렇게 안 떨어뜨리고 거의.